안녕하세요, 고태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이걸 할 때면 항상 자기 전에 하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싹 지우고 렌즈도 벗고, 없어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거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 최근 근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Q&A는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독일에서 선물이 왔어요. 이번에 짜잔, 이렇게 소포에 담겨가지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편지도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짠, 그림 진짜 똑같지 않아요? 외국에서 오는 선물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진짜 감사하기도 감사하지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기분도 좋고 선물 너무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말이라서 약간 점심때 돼서 늦게 일어났는데 인스타그램에 누가 막 사진이 엄청 많이 막 태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엑소의 찬열 씨가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이제 저를 팔로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해서 딱 찾아봤는데, 아이디를 딱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진짜 찬열 분인 거예요. 찬열 씨? 찬열님? 어쨌든 그래가지고 와, 성공했구나. 와 이거 너무 멍했어요. 진짜 와,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있구나. 동영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성덕이라고. 제 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꿈인 줄 알았고 너무 기분 좋고 뭔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찬열님이 보셔야 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 잘 때 삼집 손에 딱 안고 잘 거고 보십니다. 오늘 안고 잘 거예요. 세 번째는 저때 카메라 뭐 DSLR 살지 그 캠코더를 살지 막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DSLR을 사라고 많이들 DSLR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면세점에서 사니까 면세점 가격이 좀 많이 싸더라고요. 특히나 DSLR 같은 경우에 캠코더는 이제 거기 면세점에 없는데 DSLR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면세점에서 사야겠다 싶어서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있으면 바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못 참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요일이었으니까는 그날 바로 다음날에 출국하려니까 이게 표가 없기도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24일날 출국해서, 24일날 금요일날 출국해서 27일날 새벽에 오는 걸로 월요일날 도착할 수 있게, 제가 평일에는 대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주말만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멀리는 갈 수 없고 아시아 지역으로 밖에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가장 많이 가는 게 일본이잖아요. 일단 제가 9월달에 오사카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나 뭐 후쿠오카 이런 쪽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표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일본을 워낙 많이 가니까.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동남아 쪽이었는데, 제일 시간이 베스트인 게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하는 비행기, 그리고 오는 비행기가 월요일 새벽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대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정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대만이랑 트남이 있더라고요.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24일날 다낭으로, 베트남에 다낭으로 갑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거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다낭의 아름다움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새카메라도 들고 7일날부터는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갤럭시도 좋지만 이번 주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Q&A 세션이나 새로운 동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냈어요.